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8게임들 하재상입니다. 뒤에 맞서는 원희상. 네, 원희상 선수가 어이구 입을 풀고 있죠. 네, 경기석에서. 벌써 네. 인터뷰 준비하나요? 네, 아 그래서, 오늘 인터뷰 네. 어떻게 할까? 역삼킬 인터뷰 네. 준비하나 봅니다. 그게 아니면 뭐 예, 사오정은 아니지 않을까요? 사오정이 이제 입에서 복나비를 딱 뿜을 때 입을 탁 벌리잖아요. 복나방. 복나방. 복나비는 또 뭐예요? 아, 진짜. 아시잖아요. 원래 한두 개씩 있지 좀 나사가 빠져 있어서.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이제 네 이제 네. 보셨어요. 예. 사오정. 그래서 그 성대모사까지 하면서 해주셔야 저희가 알아들었는데 사오정을 해가지고. 네. 진짜 어릴 때 그거 그렇게 재밌게 봤는데. 네. 네. 저팔계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죠. 야, 아 그랬었죠. 예. 네. 맞아, 맞아, 맞아. 어 비슷하네요, 네. 진짜. 아, 예. 네. 입은 화나셨어요. 네. 아,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플래니스 예, 같은 경우는 공중거리가 일단 좀 가깝고 예, 그런 점에서 초반 비드싸움이 좀 심한 편이죠. 네, 또 요즘에 뭐 삼관문 찌르기 형태 이런 것들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관문 세 개 주고 앞마당을 하면 깨고 하지 않으면 입구 지역에서 조이고 이기고 이런 식의 운영도 참 많이 나오고 있고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는 뭐 한 가지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진짜 보는 경기마다 뭐 경기들이 뭐 좀 많이 다르다 보니까 진짜 좀 재밌어졌습니다. 네, 네. 어쨌든 진짜로 흐뭇 아, 방금 전 졌다고 하더라도 좀 흐뭇하죠. 정명은 잡았거든요. 네. 네, 또 오늘의 실수를 곱씹으면서 되게 잘했는데 마지막 경기까지도 잘했잖아요. 그런데 그 유령 조금만 더 아예 네. 의료산에 태워서 다녔으면 어땠을까. 예, 네, 좀 그런 아쉬움이 좀 나오면서 그런 부분 조금만 다듬으면 네, 진짜 전태영 선수가 화려하게 비상하는 모습을 저희가 곧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원희상 선수 같은 경우가 앞마당 지역을 아예 지금 안 봤죠. 예, 아예 안 봤다라는 것은 예, 요즘 들어서 프로토스전에서 전진 이제 이관문을 하는데 광전사 하나 찍고 바로 추적자 짓는 이런 플레이도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런 플레이를 했을 때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었는데 뭐 그런 것을 어느 정도는 그냥 상대방 본진을 보고 맞춰나가겠다는 생각인데 사실 본진을 보고 대처하기에는 관문 하나를 좀 부족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원희상 선수는 이런 승자 연전 방식에서 누굴 만나서 어떤 맵에서 누구 할지 어떤 종족과 할지 이걸 다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즉흥적인 빌드를 선택을 할 때가 되게 많아서 그래야겠죠, 그 잠시 쉬는 네. 시간에 코칭 스텝과 프로토 선수들과 어떤 빌드가 좋을까 정리를 빨리 하고 들어가서 생각을 하고 경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번 경기 선택을 한 것은 이감은 그냥 맞춰하기거든요. 지금까지는 이 빌드는 추적자를 찍고 싶으면 찍고 아니면 말고 이러다 파수기 하나 찍으면 멀티 할 수도 있고 광무리즈를 모으는 투카스 빌드라서 근데 이번 경기 원희상 선수는 좀 보면 맞춰하기 지금까지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뭐 화장한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관문 상태에서 모선에까지 찍었다라는 것은 한번 타이밍을 잡고 갈 수도 있는 건데 증폭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에 일단은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기는 좀 힘들어요. 예, 그렇죠. 이게 차원 관문 업그레이드에 증폭을 써준다라는 것은 강하게 압박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거고 관문에다가 증폭을 써주는 것은 찌르고 보고 맞춰나가겠다는 생각이 강한 거거든요. 네. 이관문에서 3추적자로 안전하게 수비하고 예, 추적자 3개가 나오면 차원 관문이 열리면서 예, 이후에 병력을 맞춰서 찍어줄 수 있는 네, 그런 경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이럴 때는 전진 수정탑이 꽂혀서 추적자 5개로 찌르는 빌드도 괜찮았었거든요. 하지만 예, 상대방이 뭘 할지 어떻게 합니까? 네. 예, 봐야 아는 거지. 그래서 찌르면서 예, 상대 입구 앞마당을 취소시키고 불사조 날아가면 진짜 경기 거의 이기는 건데 예. 예, 지금은 이제 그런 식이 아니라 무난하게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깃발은 5시경에 하나 꽂았고요. 그렇죠. 11시 지역에 몰래 수정탑이 변수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긴 하나 어쨌든 간에 지금 화재상 선수가 압박을 통해서 이제 예언자를 찍고 플레이를 할 수가 있고요. 발견한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화재상 선수의 관문 숫자가 몇 개인가요? 예, 관문 숫자가 두 개죠. 두 개라는 것은 앞마당을 깬다라는 생각보다는 살짝 압박을 해주고 자신도 앞마당을 따라가면서 예언자를 두 개 정도 찍어서 앞마당과 본진 지역으로 왔다 갔다 하면 피해를 주는 그러면서 운영을 넘어가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황혼에 올리고 있고요. 네. 반등도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앞마당에 광자가 주는 한 방이면 수비가 되고요. 이렇게 되면 하재상 선수가 별로 불리할 게 없다. 오히려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할 타이밍이 됐고 예언자를 찍고 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예 전멸 추적자가 나오게 된다. 이러면 하재상이 유리하지만 그 전 타이밍에 위기가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지금 타이밍에 광자 갑신전을 벌였다는 것은
두 지역 중에 한 지역은 광자가 전혀 수비가 안 되니까 기동성이 느린 추적자가 모든 지역의 수비가 다 되진 않아요. 네. 그런 걸 이용을 해야 됩니다, 원희상. 자, 그러니까 일단 근처에 있는 추적자부터 밀어낼 준비합니다, 하재상. 그쵸? 아, 근데 예언자 딱 한 개밖에 안 찍었는데. 예언자 불멸장합니다. 네. 예언자를 두 개를 찍어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이제 전멸이 되는 타이밍에 한번 치고 나올 수가 있어요, 원희상 선수가. 근데 그 타이밍에 앞마당에서 어쨌든 간에 나는 광자가 주전으로 막아줄 수가 있고 예언자 두 개를 상대방이 추적자 두 개를 놔둔다 하더라도 동시에 두 군데 수비가 안 되잖아요. 그런 점을 노리는 건데 불사조 찍는 판단은 제가 봤을 때는 좋은 판단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상황적으로는 좋은 판단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넵튠 수비가 잘 갖다 놨습니다. 수비 병력을요, 하드상. 네. 아주 침착하게 정면 지역도 막을 수가 있고 본진 지역도 두 개 추적자가 시작부터 때리게 되면 움츠러듭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1분을 많이 잡기가 좀 어렵긴 한데 한 세 개 정도 잡고. 네. 그리고 그냥 죽을 생각인가요? 죽을 생각인가요? 네. 네, 세기. 네, 결국 불사조가 되게 놀라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번에 세기 잡혔어요, 세기. 네, 역시나 또 다시 세기의 대결은. 네, 네. 네 이 또 이번 경기. 그렇습니다. 우리도 자신이 없어, 저희 눈치를 보고 있어요. 네. 네, 오랜만에 한번 봤죠. 예, 너답게 해요. 예. 네. 네, 그리고 타이밍을 잡아서 그렇죠. 네, 한발 전멸이 돼 있으니까 예, 여참을 이제 뚫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거기에 맞춰서 상대방이 강하게 오니까 예, 여기서 공허포격기로 한번 수비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주 좋죠. 예, 공허포격기를 찍으면서 수비를 하는 것이 정말 좋은 판단이고 그런데 이제 예언자 두 기가 있었어야 돼요. 그러면서 나오면은 불멸 예, 이 공허포격기와 함께 광자 추녀를 막아줄 수가 있는 것이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걸 다 뻔해봤던 네. 겁니다. 일단 네. 압박 시작! 깃발 꽂혔고요. 결국 지금은 두 개의 공업포격기를 한 개 정도 더 눌러서 이 공어 1불사조, 1불멸자 이렇게 되면 글쎄 추적자 위주의 병력으로 뚫는 것은 거의 뭐 본인의 희망사항일 뿐이 되는 거고 그렇죠! 여기서 공어! 자! 네, 이거 입구 지역에 이제 파수기로 역장 치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자, 이거 불멸자로 나서 빠지면 되고요. 자. 뒤로 빠지면서 이득 좀 챙겨주고 모습. 네. 광자가 중요하지 없어지는 순간에 파수기로 역전치고 들어가는 건데 만약에 앞마당 지역에 나와 있으면 파수기로 입고 막아주고 본진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전투 수영탑에서 추적자만 찍어도 자 일자 역전 머리가 무너지겠는데요. 네. 불멸자 끊어먹었고요. 거북공학 시설 깨지면 또 광자가 불멸자 못 나와요. 불멸자 못 나와요. 못 나와요. 본진이 그랬어야 되는데 그냥 강조할 때 이거 추적자 찍어서 안 돼요. 이제 추적자는 추적자로 싸워야 되는 머리띠를 훨씬 많이 상해. 예, 급한 대로 공업보일기 찍어야 됩니다. 공업보일기 만들어야 돼요. 네, 반 정도 남았죠. 추적자 많아요. 이제 추적자예요. 광자가 진짜 끝나요. 끝납니다. 끝나면 안마다 못 막거든요. 네. 진짜 막아도 이제 막은 게 아닌 상황까지 와버렸고 공업보일기 한 개 잡힌 게 너무 큽니다. 아까 예. 그리고 포행대로 막아버리니까 계속 다운해도 네. 이게 소위 딜로스예요. 그 수비를 그 상황에서 잘했거든요. 네. 역장을 못 치게 연결치 깨지만 하지만 답이 없죠. 연결치 1.4 지금 만들어왔고요. 승리의 백전멸. 네. 승리의 백전멸. 백전멸. 네. 원래는 승리의 네. 앞전멸이잖아요. 네. 승리의 뒷전멸. 예, 이런 이렇게 얘기하는 걸 엄지경 해설이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네. 네. 그럼 지금도 보고 계실 거예요. 네. 잘 보고 계시죠? 네. 어쨌든 여섯 개의 관문까지 올라가면서 주도권을 확실하게 주었습니다. 예, 오늘 너무도 화려하네요. 이제는 예. 네, 몰아쳐야 됩니다, 이렇게. 집정관만 보유가 되면 되죠, 이제는. 예, 상대방이 공허포격기를 어느 정도 또 이제 모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거신을 가기에는 가스가 부족해요. 거신이 없는 상대에게 예, 집정관이 있고 돌진강전 상황에 들어가는 이런 플레이를 해줘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추적자가 되게 많은 상황이잖아요. 전멸이 돼 있고 상대 추적자보다 많다 보니까 예, 센터 지역을 아예 하자단서도 가려고 하나만 잡고 네. 그렇죠. 예, 여기서 이제는 광전사 나오면 가스는 말씀하신 대로 집전과 그리고 연결차 하나 지어주면 되는 거죠. 기다리면 됩니다. 네, 혹은 업그레이드해서 돌진되면 들어가면 되고요. 아 그럼요. 네, 혹시나 일단은 광전사 좀 눌렀고요. 혹시 이 로봇공학 시설의 의미는 사실 안 지어도 돼요. 왜 짓냐? 혹시나 진짜 만에 하나라도 모를 만한 암흑 기사가 올 수도 있으니까 때문이에요. 다른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네. 지금 네 그만큼 굳히겠다라는 거죠. 네, 돌진 준비하고요. 3기지까지 갑니다. 하재상. 네, 경기 중에 유일하게 질만한 변수는 몰래 수정탑 그리고 암흑 기사 이 두 개인데 5시에 수정탑이 하나 있긴 하지만 아주 멀리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 지역이 겁이 나다 보니까 네 9시 하나 있고요. 몰래
수정탑에서 광전사를 찍을 여유가 좀 많이 없었다라는 것, 또 안만한 연결체가 깨진 것도 거기에 숙제 하나를 더 심어주긴 했고요. 네, 돌진되기 1번 직전입니다. 그래서 원희사에게 남은 마지막 역전 카드는 상대방이 공중유닛을 제발 생산해주지 말고 본인이 거신을 빠르게 가서 거신을 모으고 좋은 지역에서 수비해서 싸움에서 이기는 것. 예,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또 그걸 알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유니카운트 20점도 계속 앞서 있어요. 그렇죠. 예, 하진 선수 입장에서는 거신이 지금 예,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 아 이게 또 이제 플랜니스 같은 경우도 5라운드 들어서 수정된 상황이 입구 지역이 넓어져서 예, 어제 경기에서도 변형보 선수가 뚫어버리는 예, 송병호 선수 안마나 뚫어버리는 경기가 나왔었는데 입구가 만약에 그 전과 같았다면 또 못 들어줄 수도 있거든요. 입구가 넓기 때문에 그 러쉬를 막아내는 것도 좀 힘듭니다. 예, 또 이제 관측선 나오면 저 언덕 위에 있는 관측선 빨리 잡아야 됩니다. 너무 귀찮게 하고 있잖아요. 이 관측선을 끊어서 더 이상 이 귀찮은 플레이 하지 못하게 빠르게 막아야 되고, 관측선이 하나 나왔었는데 예 그렇죠, 언덕 위에 이 관측선을 제거를 지금 하고 있진 않고요. 네. 랠리 포인트가 다른 지역에 찍혀 있어서 저 관측선을 잡지 못한 모습입니다. 자, 병력 조합하면서 일단은 잠시 뒤로 뺍니다. 호흡 고르고 있어요 하지상. 예, 뭐 업그레이드가 하지상 선수가 앞서는 것도 아니고 조합적인 측면과 멀티적인 측면 모든 것이 다 불리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집전관 위주로 병력을 모아주면서 네, 하재상 선수가 결국 센터 지역을 원희삭이 못 나가요. 네, 센터 지역에 나갈 수가 없고 네, 그래서 결국은 지키면서 기다리면 하재상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원희삭 선수가 진짜 힘든 상황에서 투로보 공학, 예, 공학연구소 상대방의 집전관 위주로 와주게 되면 이거 가능성 생기는 거죠. 네. 자, 그러면 3기지의 원희삭 따라는 갑니다. 늦긴 했습니다만. 자, 네. 거신은 보여준, 거신 업그레이드 진행 중입니다, 원희상.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자원이 더 여유가 있는 하진한 선수가 예, 폭풍함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상대방이 거신이 있는데 이제 지상에는 네, 어찌되면 가거든요, 하진상. 네. 자, 12시 3기지는 허용할 네. 생각 없죠, 당연히. 한번 시간을 폭포함이 나오게 되면 조합이 이상해져서 네, 그 전 타이밍에 예, 그리고 상대 거신이 많다 보니까 거신이 많아지기는 한번 싸우자 이런 생각은 좀 위험할 수는 있거든요. 4거신이 되면 좋은 자리 꼈을 때 제가 볼 때 이거 원희삭 선수가 충분히 한 번쯤은 싸울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두 개의 예, 우주 관문에서 적어도 폭포함이 두 개, 많게는 네 개가 나오고 그러면서 싸워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 준비도 가고 있습니다. 함대 신호도까지 올리고 있어요. 오오오, 뭔가 이거는? 자, 느려지면 개인 뒤통수 맞고 비싼 애들은 죽으면 안 되죠. 아, 여기를. 자, 1점사, 1점사. 추적자는 건물 깨는 속도가 아주 빠르진 않아서 네. 네, 건물을 깨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 원희삭 선수 입장에서 불리한 상황을 역전하기 위해서 했었던 5시 몰래 확장 기지가 들켰다라는 점은 예, 계속해서 안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하는 부분이고, 이제 하지상 선수가 여기서 고위기사와 폭풍함이 동시에 보유가 된다면 원희삭 선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거신 숫자가 있어야 돼요. 거신을 폭풍함이 순식간에 녹일 수도 없을 만한 숫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숫자를 보유하기 힘든 겁니다. 네. 여기서 관문 더 늘리고 있는 하재상, 이제 진짜 큰 싸움 준비합니다. 아, 이런 네. 견제 좋죠. 어차피 광물 넘쳐나거든요. 네. 하재상도 멀티를 예, 빨리 하나 더 넣어서 늘려야 됩니다. 지금 예, 9G 지역 멀티보다도 오히려 5시가 안전할 수가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상대가 이제는 원희삭이 수비도 생각하기 때문에 12시를 보고 있고, 그런데 예, 후반 가면 조금 불리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폭포함이 나오기 전에 네. 원희삭 어디까지 들어오는 겁니까? 꽤 깊숙이 9시까지 왔어요. 상대가 단순 지상군이다 라는 생각으로 예, 저 폭포함이 나오기 전 타이밍을 노릴 수도 있지만 이제 네. 이미 나왔습니다. 원희삭 깊숙이 오는데요. 8시까지 왔습니다. 여기 3거리까지 왔어요. 네. 이것이 빠르게 와야 되고요. 자, 폭포함 폭포함 1점사 전멸업이 아직 되어 있지 않아서 네, 안으로 걸어와야죠. 안으로 걸어와도 폭포 비슷한 느리게 해놓고요. 느리게 해놓고 폭포가 1점 더 한 단을 남은 쫓아. 좋은 일을 잡았어요, 원희삭. 네. 오히려 상대편 기지로 들어왔어요. 역적으로 마음을 잃는 것이 아니고 네, 집전관이 뚫어주면 되는 거고 폭포가 하나가 살았다는 게 큽니다. 네, 그래도 전멸도 돼 있고 폭포함이 있다 보니까 이게 들어오는 것이 네. 사지가 될 것 같은데, 사지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뒤쪽에 거신 추가 거신까지 왔습니다. 춤춰요. 강남스타일 춤을 추고 있어요. 네. 네, 섹시 레이디 댄스까지 나오고 지금 있죠. 지금 이게 춤출 상황 사실 아닐 수도 있는데. 네, 주식. 네,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한번 쭉 한번 시원하게 들어가 보고 예. 아니면 지지였습니다. 예, 원희삭 선수가 정말 그 상황에서 이제 최선을 다했었지만 예, 확실히 이제 하재상 선수의 경기 운영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하재상 네. 정말 준비한 것들이 차근차근 잘 이루어졌어요. 기대 있을 만하죠. 네, 수비 잘하고 공격 잘하고 침착하게 다음 택구
거신 나왔네 폭풍왕 가야지. 이 판단이 빠르다 보니까 사실 원희세 선수는 폭풍왕이 딱 나올 찰나에 들어가면 또 모르는 싸움이었잖아요. 하지만 이미 나와버리고 한방 때릴 때마다 데미지가 80.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네. 자, 하대상이 상대편에 뭐 토스카드 맞습니다만 에이스 중에 하나였던 원장을 꺾었습니다. 한 경기만 더 상대 이번에 토스 나오라는 길도 없거든요. 요런 것만 보신다면 밝기엔더 옆에 끊을 수 있어요. 예, 이거 저 경기력 자체가 너무나 좋았어요. 이거는 진짜 뭐 빌드를 유리하게 간 것도 없잖아 있었지만 그 유리하게 가는 상황 속에서도 실력으로 역전을 당할 수가 있는데 하재상 선수가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완전히 완벽한 그런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 운영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아무리 이거는 종이종이 나온다 하더라도 진짜 힘든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마지막 세트 들 수도 있는 SK텔레콤의 네 번째 카드 대명 감독. 자, 정윤종일까요 진짜? 유력하죠. 네, 그렇죠, 그렇죠. 나와야죠. 네. 지금 팀이 2위의 위치가 되어 있긴 한데 지금 아예 5위까지 있는 5위 팀들까지 차이가 정말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렇죠, 15승 그룹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15승 그룹이 5위까지라서 이번 경기 팀에서 가장 믿고 쓰는 카드인 정윤정을 내보내면서 마플토전. 하지만 오늘 하재상 선수의 경기를 보니까 이거 방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윤정이라고 해서 방심하고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는 오늘의 양팀의 6세트 하재상과 정윤정의 경기로 들어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